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김호중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종합하는 김호중의 팬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사실 밝힐 것. 김호중, 불법 도박 A씨와 3년간 통장 거래 내역 공개.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수 김호중이 수천만 원 도박사를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차모 씨와의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 매체는 김호중이 인터넷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며 고발인의 말을 인용해 김호중이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네 곳에서 스포츠 토토를 비롯해 바카라, 블랙재, 로켓 등 본인 명예 또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해왔음 금액이 총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측은 불법 도박 관련한 내용에 대해선 김호중은 직접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으며 수천만 원의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적이 없다며 불법 도박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호중의 소속사 측은 지난 21일 팬카페를 통해 늘 김호중 군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김호중을 믿어주세요라며 수천만 원의 도박을 한 적이 없으며 직접 불법 사이트에 가입한 적 또한 없습니다라며 불법 도박을 함께한 차모 씨와의 통장 거래 내역을 모두 공개했다. 해당 입출금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년에 걸쳐 김호중이 차모 씨에게 베팅을 위해 주고받았던 금액, 거래 일시, 거래점까지 자세히 적혀있다. 김호중은 적게는 3에서 5만 원, 많게는 10만 원가량 보냈고 모든 금액의 총합은 190만 원 정도였다. 무엇보다 김호중 측에 따르면 수천만 원 불법 도박 보도는 한 매체의 모 기자와 전 매니저 측이 결탁해 나온 허위 사실이자 과장된 기사라고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소속사는 팬카페에서 2017년 통장 거래 내역은 없으나 2017년도에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횟수나 금액은 더욱 미비합니다라며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고 책임질 일에 있어서 김호중과 소속사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 잘못에 있어 김호중은 반성하고 있으며 김호중과 소속사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소속사 또한 끝까지 김호중을 믿고 모든 사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며 거듭 사과했다. 카카오톡 대화에는 김호중이 오늘 다 꼬이면서 내일 생각해봤다, 15만원 했다 등 불법 도박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김호중 측은 과거 매니저의 동생이 추천해 불법 도박을 한 적은 있지만 중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과거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불법 도박의 규모와 기간 방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김호중을 대역죄인으로 몰고 가는 일부 중상모량 뉴스 기사들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한 없는 네이버 과거 팬카페를 도배하고 있는 허위 게시글 등이 활개치고 있어 무척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김호중의 팬들은 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김호중의 억울함을 소명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원을 제기한 팬은 평소 김호중이 부르는 트로트를 즐겨 듣는 한 사람으로서 제기된 본 의혹은 사실무근일 것이라 굳게 믿는다며 김호중의 억울함을 명약관화하게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중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이 담긴 고발장이 경찰서에 접수되면서 향후 수사가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측은 김호중은 직접 사이트에 가입한 적 없으며 수천만 원의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쪽 입장만을 가지고 과장된 내용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며 김호중은 불법 도박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